여기 우리가 꿈꿔온 무대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무대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관객들의 시원스런 박수 소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무대 위에 서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이날은 일찌감치 예정되어 있던 미린의 연극단의 공연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 준비로 북적거려야 할 이곳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각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발생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급 효과가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강의가 아닌 행동, 몸짓,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 부분에서도 좀 예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인원이 이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좀 올해는 공연을 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소속 공무원도 확진되는 등 14일 하루 18명이 추가 감염됐는데 중증 환자 병상은 물론 이에 일반 음악 병상도 도내 1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학순 기자입니다. 몇 번의 계절을 함께 지나오며 머릿속에 그렸던 우리의 무대는 조금 더 선명해졌고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졌지만 우리는 끝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뭐 관객분들이 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만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냥 장면들만 좀 찍어가지고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에 따른 결과물을 사실 만들고 싶었죠. 저희가 진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 안에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4계절을 모두 함께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만든 이러한 관계 혹은 이야기들을 결과물로 이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느낄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그 올린 다음에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고 싶었는데 못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속상하고 같이 참여했던 학생들도 많이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지켜보며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억지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감출 길이 없네요. 아쉬운 그 공연 올리는 게 사실 그 부모님들은 주말에 가서 저희가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밖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공연이 제가 이제껏 제가 주말에 다 그거 이제껏 제가 거기에다가 쏟아본 시간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내가 이걸 위해 애써왔다, 이런 느낌. 하루에 이렇게 모여서 7시간 가까이 연습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이제 우리 공연을 할 거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그것만 보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연습한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뮤지컬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라서 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오면서 좀 그 마지막에 커튼콜도 딱 하고 하면 좀 멋있고 이렇게 좀 짜릿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올해도 마무리를 딱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거기다가 제 10대의 마지막이기도 한데 아, 거의 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제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솔직히 엄청 막막하긴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처음이라서 긴장하면서도 다른 미린의 극단원들이랑 열심히 호흡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되게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올해 신청하면서도 그때도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심해질지는 몰랐는데 심해지면서 이제 공연도 하기 힘들어지고 연습마저도 힘들어지니까 진짜 뭔가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열심히 5월달인가 6월달부터 계속 열심히 준비해왔던 거니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나와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근데 못하니까 좀 아깝죠 그냥. 뭔가 내년에 미리는 하면 다시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 정도로 고3인데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왜냐면 계속 연습했던 거를 못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까지 주말마다 만나서 맨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다는 게 순간 진짜 왜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면서 진짜 공연을 못 하는 건가? 이러면서 막 현실 부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제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 길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작? 출발점? 그런 거였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솔직히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막 잘 못 어울리고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또 지나 보니까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같이 공연을 서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그죠 같이 공연을 서고 같이 만들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그죠 말이 안 돼.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대는 사라졌지만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주인공이 4명인데 한 명은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등의 지루한 삶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고등TV 에이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옥같은 등교가 시작됐어요. 우리 친구들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 운동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박사도 하고 싶고 했는데 내 꿈은 운동 선수! 공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는 거야! 아니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스포츠 대회도 열어보고 싶은데 전 돈을 벌 수 있도록 장사를 해볼까?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필요한 물건도 팔고 저번에 선생님이 나 글 잘 쓴다고 칭찬해주셨잖아. 잠깐! 그럼 내 꿈은 소설가가 되는 건가?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잘해. 집안도 빵빵합니다. 우와. 엄마 아빠야 막 교수 의사.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항상 옆에서 엄마 아빠가 야 너 의사야지 우리 아들은 의사일 거예요. 엄마 나 의대 말고 미대 가면 안 될까? 나 사람들의 병을 책임져서 고치는 것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나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재밌어. 내가 그린 것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잘 그렸다고 칭찬도 해주고. 한 명은 이제 집이 좀 가난해. 가난하고 어머니가 부모님 아니 극적인 상황 넣다 보니까 부모님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그래! 나 성적 중요해. 집도 부자에 맨날 1등하는 너나 순정 관심도시 유튜브 다 만지작거리는 너는 이해 못하겠지? 왜? 내가 이번 시험에서 너 제치고 1등할 거 없나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미린의 연극단.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무대는 사라졌지만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은 다들 마스크 쓰고 있다가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얘기할 때가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져서 뭐 좀 해보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쉬게 됐고 그리고 만났는데 좀 어색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한 거의 한 달을 쉬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다시 친해져서 이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이제 무대만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취소가 돼서 작년에는 주연을 못해가지고 이번 연대에 주연이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제 1년을 걸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알람은 계속 오고 뉴스에서도 점점 격상되고 단계가 하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뉴스 보면서 아 진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때부터 미리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올린다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연습한 거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이 없어진다는 게 많이 가슴 아프죠. 저는 이번 공연으로 좀 부모님한테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로서도 한번 진짜 후회 없이 공연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 과정도 열심히 밟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갑자기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좀 속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했던 시간들이 약간 너무 다 허무하게 느껴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들, 오빠가 알지 못했던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했고. 꿈이라는 게 항상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쫓다 보면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항상 닥치는 것 같아. 엄마는 그럴 때 계속 내 옆에 있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초라한 나무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녀와 나무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별을 찾으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우리의 꿈을 찾으러. 그래, 얼마 남지 않았어. 힘내자. 가긴 가는데 너 오글거려 죽을 뻔했다. 가자, 우리 꿈을 찾으러. 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거든. 가자, 우리 꿈을 찾으러.
야, 니네들이 진짜 똑같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는 분명 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제 꿈은 배우가 되는 거고요. 미리네 연극단에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해온 결과로 얻게 된 제 꿈이고 일단 무엇보다 뮤지컬 배우는 연기에 되게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노래랑 춤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가 되게 생각보다 힘든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그거를 껄끄럼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배우 아니면 무대 연출 그런 거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저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더 그렇게 노력하기도 해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딱 봤을 때 정말 저렇게 연주하면 행복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배우가 됩니다. 아직 좀 연기 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악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악기도 약간 그만두게 돼서 지금 아직 찾는 중이에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힐링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6개월 전과 동일하게 연출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리네도 공연해보고 다른 것들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그 적성에 맞고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제 감정을 이렇게 나눠준 그런 영화 배우가 꿈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감정을 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모두를 웃게 하고 싶은 연극 배우가 꿈입니다. 솔직히 아직 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영희한테 끌렸던 것 같고 영희라는 역할에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아서 꿈이라는 거는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더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해보고 하면서 차차 정하고 싶어요. 제 꿈은 꿈을 향해 걷다가 문득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 순간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던 2020년의 많은 날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공연은 올리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연극을 한다라는 것에서 공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정말로 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것이 남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기 때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어렵고 많이 막막하고 했었는데 지금의 그런 고민한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뭐 명쾌한 정답은 사실 잘 알려주진 못할 것 같았고 다만 계속 그 꿈을 고민할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함께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고민을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꿈을 응원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연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 옆에 같은 꿈을 바라보고 혹은 나의 꿈을 응원해주고 상대편의 꿈을 들어주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의 공연은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간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부디 더 좋은 공연으로
친구들과 그 다음에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Spent days and nights right here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love and why my heart is beating in the moments where I find my point of view are the moments where I think of you. Sitting by the window, I see you at the stairs. Can I meet you in the lobby? Do I even dare? I waste all of my time, so what's another day?